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남편 통장에서 42억이 있는데 42억 중에 1억 전세기로 공범을 도피. 이게 나랍니까? 라는 이런 제목의 사설이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남편 통장이 42억. 행정관 남편 통장에. 아시죠? 여성 행정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 옵티머스. 그 다음에 1억 전세기로 공범 도피. 이게 나라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횡령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이 5,146억 원인데, 회수 가능한 돈은 최대로 잡아도 738억 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4,600, 4,500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500억이면 말이죠. 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돈이라고, 미리 있어야 될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니, 꼭 정해 있는 거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계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무지무지한 돈이, 5,146억 같으면은, 500으로 따지면 4억 5천이라고, 4,500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9명이 대선 후보 자금을,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통상적으로 예를 한다면 그런 계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대선 자금을 하려면, 나가려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고. 그럼 개인 돈으로 한, 대선 자금이 한,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대통령 되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5, 4천, 5, 600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738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회수할 수 가능성이 있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수표로 빼돌린 863억 원은 사용처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돈이 1,400억 원. 최악의 펀드 사기로 부르기에는 손색이 없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피해자들의 그 심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담하죠. 그런데 이 사기꾼 일당의 핵심인 윤석호 변호사의 통장에는 4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 이모 변호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투자한 회사에 사외 이사를 지냈는가 하면, 근무하면서 어떻게 사외 이사를 할수 있습니까? 옵티머스 주식도 보유했었다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 무마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 주범격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개인에게 흘러간 돈은 218억 원에 달했고, 그걸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관계사 대표에게 14억 원, 그의 아내에게 40억 원이 이체됐다는 겁니다. 쟁쟁한 정관의 이름을 보고 몰려든 투자금은 떡나오듯이 이렇게 돌렸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고비고비마다 청와대 금융감독원, 뭐 권력기관, 뭐 인사들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태를 막았다. 또 정부 여당 인사들이 수익자로 참여 중이다. 이런 등의 그 진술 녹취가 막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수사가 시급한데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하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로비 문건은 가짜다. 권력형 비리라는 증거가 어딨냐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이 사설자는 맹공하고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외 라임펀드,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된 자기하고의 공범 1억 원을 주고 빌린 전세기를 갖다가 동원해서 캄보디아 탈출시킨,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일을, 사건 배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큰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금 불러일으킵니다. 폭로된 문자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 씨는 민정에다가 부탁해서 윤총경이 담당 영사하고 다 마련 왔다 했습니다.
윤 총경은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실세입니다. 이김 씨가 공범을 전세기에 태워가지고 캄보디아로 빼돌리는데 우리 외교 당국의 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나라냐? 나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사설자는 마지막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설 말대로가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하더라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네. 또 오늘도 열좀 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입니다. 네. 과거에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훌륭한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바로 새벽이 곧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